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대체 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서 지금 당장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체 운지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지를 다 알아요. 도시, 라, 솔, 파, 미, 레도 이렇게 다 아는데 모든 음의 대체 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정말 많이 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들 많이 사용되는 그런 대체 운지에 대해서 오늘 핑거링을 좀 알려드릴 거고 언제 이것들이 좀 사용이 되는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라샵입니다. 라샵. 자, 라샵인데요. 라샵은 이미 대체 운지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라샵도 한번 찍고 넘어가 볼게요. 자, 라샵은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요 라를 잡았죠. 그럼 여기 옆에 사이드 키 보면 맨 밑에 거를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눌러 주는 게 라샵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고요. 요것도 라샵이고 또 라샵 운지가 또 뭐냐면 요거 C. 자, 여기 이 C를 누르고 여기 밑에 조그마한 놈을 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눌러 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라샵이라는 운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라샵 운지 똑같아요. 요것만 누르는 거, 라 잡고 옆에 사이드키 눌러주는 거. 소리 똑같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언제 누르고 얘는 언제 누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라 잡고 라샵 요걸 누를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꾸밈음이나 빠람빠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 쳐야 될 때는 옆에 거를 좀 쳐주는 게 좋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거를 빵빵빵빵 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 얘를 좀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샵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거. 자, 우리가 솔샵 있죠? 솔샵. 솔 잡고 솔샵은 뭐예요? 요거. 여기 솔 바로 밑에 있는 요놈 새끼손가락 딱 누르면 솔샵이잖아요. 원래 키가. 하지만 요것도 있지만 여기 밑에 저음, 도샵, C, C플랫 여기 세 가지 키가 모두 다 솔샵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저음 음을 쓰다가 갑자기 솔샵을 눌러야 될 때 이 도샵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딱 떼게 됐을 때 솔샵 키가 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솔샵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대체 운지라는 것은 이 솔샵 요거 말고도 여기 밑에 것들도 다 쓸 수 있다. 이 솔샵은 그렇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파샵 파샵이 있어요. 파샵 뭐죠? 우리 요거 가운데 것만 하나 딱 눌러주는 게 파샵이잖아요. 그쵸? 요게 파샵입니다. 근데 요게 파샵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파를 잡고 여기 옆에 요놈을 좀 눌러주시면 돼요. 요놈 요거 요거를 팔을 잡고 이렇게 눌러줘도 파샵이에요. 그쵸?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파샵인데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옆으로 사이드키로 되어 있는 거랑 요거 언제 되냐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요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 조금 이렇게 트립이나 이렇게 빨리 쳐야 될 때 요렇게 쓸 때 우리가 꾸밈음 처리할 때 요럴 때 많이 씁니다. 반음 스케일 할 때 요럴 때도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 도 할 때 이 도 키에 또 대체 운지가 있어요. 자, 시를 잡고요. 자, 시를 잡고 도는 뭐죠? 원래는 시, 도죠. 시, 도. 시, 도. 시, 도인데 시를 잡고 우리 아까 알려드린 대로 여기 라샵 키 요거가 맨 밑에 게 라샵 키라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 요 가운데 놈이 또 도 키예요. 그럼 시를 잡고 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도 이거 아니에요. 시 잡고 도 같이 동시에 누르는 거 아니고 시만 누르고 요거 눌러주면 시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샵 가운데 1옥타브 위에 도와 2옥타브 레를 누를 때 빨리 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테크닉적으로 되게 잘 맞아야지 이렇게 이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꾸미움이나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얘를 빨리 치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요 도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한번 봐볼까요? 여기 요 놈 보이세요? 레샵 요거 레키랑 레샵키 요거 두 개 요 두 개를 같이 눌러주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눌러주셔도 돼요. 요놈 네 요거 요거를 하나를 도를 잡고 요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음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빠라밤 이렇게 칠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얘나 아니면 얘랑 얘를 같이 눌러주는 거죠. 레랑 레샵 키를 우리 저 3옥타브 레샵 있죠? 얘를 옥타브 도 가운데 걸 누르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눌러주시면 도레도 소리가 나요. 이럴 때 이런 어떤 멜로디를 할 때 도레도 할 때는 그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것들을 아 언제 하는구나 한번 좀 눌러봐 주시고 어떤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른 분들은 누르지 마시고 안 누르신 분들만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